고추를 세척하고 있습니다. 어성 은혜 농장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고추를 씻고 계시네요. 네, 지금 세척하고 있습니다. 아, 세척요. 사장님, 원래 고추 작황은 어떻습니까? 작황은 원래 비가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작년보다 못해요. 아, 작년보다 고추는 못해요? 색도 덜 나고. 색도 덜 나고요? 예, 예. 원래 고춧가루 판매 가격은 정해지셨어요? 600g 정도네. 예. 16,000원이요. 아, 600g 해서? 예, 반도. 다섯 건, 몇 건 이상 나가지는 거죠? 닭건 이상요? 예, 예. 닭건 이상 그러면은 택배비는 어떻게 돼요? 무료요. 아, 택배비 무료요? 예, 예. 그러면, 닭건 이상, 그, 고춧가루를 주문하실 때, 예, 택배비는 무료로 600g 정근으로 나간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안에 고추 건조된 거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예, 예. 고추를, 고추 건조기에서 건조를 한 다음에 좋은 고춧가루를 빻아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고추를 여기는 많이 익혀서 딴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다리 두물 세물 따때 이제 한번 따요. 그러면은 다른 집보다 고추를 많이 익혀서 따시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있어요? 아, 고춧가루가 색이 잘 나고 음식에 넣으면 색이 잘 나요. 오케이. 고추를 많이 익혀서 따면은 음식을 할 때 색이 잘 나고요. 맛 또한 더 좋다고 하십니다. 사장님, 원래도 고추 주문해 주시면은 택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성 은혜 농장이었습니다.
수사로 담고 있습니다. 아, 사장님. 두 번을 담는 거죠? 예, 예, 두 번. 1kg 아, 200이요. 예, 1kg 200 하고 조금 더 담네요. 예, 예, 예. 4에서 5 정도 담고, 여기까지 담고. 봉지를 담아서 밀봉을 하죠? 예, 예. 아, 밀봉하는 걸 한번 예, 예. 찍으면 좋겠는데요. 봉지를 밀봉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해서 두 권씩 담는 거죠? 예, 예. 봉지는 사장님 집에 있는 봉지를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지금 네. 저 한 양도 네, 네. 공장에서 빌려 한 양도 네, 네. 집에 하는 건 별도로 신담.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